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외계인이 있을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애매한 대답이죠? 그 이유 중 하나가 현대 과학기술로는 다른 행성에 지적 생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인류는 아직도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외계인을 찾는 건 감히 어려운 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주에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요. 지구와 비슷한 환경 조건을 가진 행성도 무수히 많을 겁니다. 분명 인간보다 수만 년 앞선 외계 문명도 많겠죠. 그렇다면 그 외계인들이 모두 어디 있을까요? 나사에 따르면 인류는 우주의 역사 중 고대에 해당하는 시대 때 태어난 지적 생명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행성이 8%밖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젤라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등 생물체가 존재하려면 7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은하의 중심보다 적당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은하의 중심에 너무 가까우면 치명적인 복사 에너지에 노출되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변에 초신성이나 블랙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초신성이란 태양보다 큰 적색 거성이 폭발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폭발하면 주변이 다 터집니다. 블랙홀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있는 모든 천체들을 다 빨아들이죠. 세 번째, 오랜 시간 동안 빛날 수 있는 항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구는 생명이 등장하고 인류 문명이 나타나기까지 45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45억 년 동안 항성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은 45억 년 동안 계속 빛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거듭한 것입니다. 네 번째, 항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일명 골디락스 존이라고 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적정 거리를 의미하죠. 너무 가까우면 다 타버릴 거고 너무 멀면 다 얼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에 있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주변에 거대 행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태양계는 목성이 있습니다. 이 목성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냐면 지구로 날아오는 소행성을 목성의 중력으로 잡아버립니다. 만약 목성이 없었다면 이런 소행성이 몇 년에 한 번씩은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겠죠. 여섯 번째, 적절한 자전 속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전 속도가 너무 느리면 낮과 밤이 느리게 바뀌면서 한쪽은 너무 뜨겁고 한쪽은 너무 차갑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잠이라는 게 필요한데 낮과 밤이 느리게 바뀌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빨라지면 바람의 위력이 강해져서 태풍이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발생됩니다. 일곱 번째, 강력한 자기장. 지구의 자기장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이 자기장이 왜 중요하냐면 태양풍과 우주에서 오는 모든 에너지를 방어해줍니다.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해주죠. 이렇듯 생명체가 탄생하려면 많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그 생명체는 호기심과 지적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주에는 생명체가 있는 행성이 우리 지구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허나 우주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지역도 많죠. 이미 많은 우주학자들이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우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외계인이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외계인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예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로봇일 수도 있죠. 이와 같이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제가 함부로 있다, 없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해준 것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식이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